환호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그 일산 공동체를 섬기고 있고요. 또 소개하신 바로 아버지 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오늘의 교회 그런 정말 기도와 격려로 전 세계 70개국 이상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런 얘기도 조금 이렇게 나누면서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 인생에서 그런 이야기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랑하는 돕는 배필 우리 한은경 권사를 여러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오늘이 청년부에 초청받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침마다 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는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주기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기를 얘기하죠. 그중에 저는 30, 30, 30, 3등법을 좋아합니다. 처음 30년은 준비하는 30, 가운데 30년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 처음 30년은 여러분 가정과 학교에서 보냈죠. 가운데 30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게 되고요. 마지막 30은 직장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시키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처음 30에 계신 분도 여기 있고 가운데 30 초입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30, 30, 30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는 마지막 30입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또 신앙을 잘 통합하는 그래서 인생과 신앙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처음에 있는 우리 후손 손자 손녀들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교회와 사회에 남겨서 떠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은 만남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과 한번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죠.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가운데 30이 여러분이 초입에게 있다면 처음 30이 있었으니까 지금 온 거거든요. 그 삶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삶 때문에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마지막 30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30에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적인 성공과는 다른 것이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또 현재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처 어떤 분노가 있는가 나를 움직이는 역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를 한번 계획해보는 디자인해보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계획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하나님이 엄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디자이너인데 하나님이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인생을 맡겨놓고 있는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 중요하죠. 성경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사랑은 관계 속에서 시작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슬픈 사랑, 가슴 아픈 사랑. 그러나 짝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짝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우리가 등을 돌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는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이 식은 분들은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관계가 철로라면 사랑은 그 위를 오가는 열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예, 행복도요, 사실은 관계에서 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하시죠? 그러나 맛있는 걸 원수하고 먹으면 행복한가요? 안 먹는 게 낫죠? 굶는 게 낫죠? 누가고 먹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래야 맛있는 거예요. 라면을 먹어도 맛있어요. 굶어도 행복해요. 결국은 그런 만남, 관계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예전에는 IQ가 좋아야 한다. 또 EQ가 높아야 한다. Emotional Quotient, 감성지수가 높아야 한다. 최근에는 SQ라는 말이 나왔어요. Social Quotient,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수라는 거죠. 예, 사회적인 지수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홀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 스스로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던. 그래서 관계 공동체인 가정을 맨 처음 창조의 하이라이트에 세워주신 거죠. 그 관계 속에 사랑과 생명이 움트는 그 소중함을 끼워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죠. 또 하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순수한 사랑, 또 생명의 소중함을 끼워주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관계가 그게 중요한데요. 자, 관계는 어떻게 싹트냐는 거죠. 관계는 누군가가 접근을 해야 합니다. 접근하면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이 접근과 반응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삶에는 끊어오는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자극이 오면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스티븐 코비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자극이 온다.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자극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극.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어쩌면 그 통제할 수 없는 자극이 뭐 10%는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이 결국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이 병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대에 대장암이 걸렸고요. 또 2년 전에 자랑은 아니지만 2002년대엔 또 위암이 걸렸어요. 대장을 50cm 잘랐고 위를 반을 잘랐어요. 그런 자극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극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걸 영어로 그러죠. Beyond my control. 그러나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 그런데 이 접근과 반응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간은 감정의 존재라 감정에 따라 가거든요. 암이 걸렸다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막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냥 폐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반응을 택하냐. 그래서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고 그러죠. Birth is death. 그러나 그 가운데 C가 있어요. C는 뭐예요? Choice.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거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접근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선택할 차례예요.
그 선택에 따라서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동물들은 감정에 따라가요. 자극이 오면 동물들은 감정에 따라가요. 그러나 인간은 감정에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절대적인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만일 먹는 자유를 택한다면 왜 먹는 자유, 먹는 자유를 택할까요? 감정에 끌려가니까, 먹고 싶으니까, 보암직하니까, 탐스러우니까, 먹음직하니까, 감정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네가 먹는 자유를 택하면 너는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죄성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만일 네가 내 말에 따라서, 내 명령에 따라서 먹지 않는 자유를 네가 택한다면 너는 내가 만든 창조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먹는 자유를 택하고 말았어요. 뱀이 와서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실은 상실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잘 반응해서 적절하게 반응하고 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엉뚱하게 반응하고 격렬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제 남편은 저에게 하기를 제 안에는 뚜껑이 잘 열립니다 그러죠. 이렇게 많은 회중한테서 그러면 저는 저를 망신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차에 가면서 막 싸우죠. 내가 언제 뚜껑이 열렸느냐고. 이미 뚜껑이 열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 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기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나를 움직이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상처가 있다는 거죠. 죄성 때문에 사실 인간은 끊임없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상대방이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항상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나는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받은 사람은 거의 대부분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만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어떠냐면 이 양반은 암이 두 번이나 걸렸는데도 잘 견뎌냈습니다. 첫 번째 암이 걸렸을 때 대장 50cm 잘라냈습니다. 참 재밌게도요. 대장 50cm 잘라내고 난 다음부터 대장 그게 곱창이더만요. 이 양반 곱창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이게 50cm 잘라낸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항암입니다. 근데 항암할 때 아산병원에서 했는데 그 간호사 선생님이 항암 주사 낳기 전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주의할 점이 있다. 근데 1번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1번이 뭐냐 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 것. 이거 말이 돼요? 그쵸, 암이 걸렸는데. 근데 이 양반 어떠냐면 이렇게 보다 나는 1번은 자신 있습니다. 그럼 또 저는 속으로 어떻게 이 남자 왜 또 이렇게 뻥을 치냐 생각하지 그러죠. 그러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 다음 재작년에 다시 또 위암이 왔죠. 20년 만에 와서 이게 간단한 수술이었는데 3월에 입원해서 8월까지 부작용이 나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복을 몇 번 했느냐 하면 3번 했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간호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애썼다 그러는데 애는 썼죠. 근데 제가 간호하는데 쉬웠던 게 뭐냐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냥 3번 개복하고도 늘 싱글벙글 웃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저를 부르더니 여보 여보 와서 자기 배를 좀 보래요. 배가 3번이나 개복했으니까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운동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배에 왕자를 3개나 새겨줬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이 양반은 어떠냐 하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얘기할 게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도 결정되어지고 하나님 이미지도 결정되어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까다로운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꿈을 못 이룬 지식인.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골치 아픈 사람 안 되려면 꿈을 이루셔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이 꿈을 못 이룬 사람들은 큰 특징이 없냐. 못다 이룬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끊임없이 외부 탓하고 우리를 굉장히 그냥 무시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 다음 특별히 옛날에는 왜 그냥 딸들한테 쓸데없는 가시나가 그랬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냐 하면 엄청난 상처죠. 움츠려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양반은 우리 시아버님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육남매인데 육남매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가장 사랑했대요. 아버지와의 따뜻한 추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무섭고 까다롭고 야단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가 까다로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아버지가 늘 따뜻했기 때문에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따뜻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처가 각자 만남에서 상처가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엄청난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는 문화가 많습니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감정을 중요시 여기죠. 여러분 감정 믿을 수 있어요? 감정 믿을 수 없잖아요.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괜찮다가 어느 날은 그냥 죽이고 싶게 미울 때도 있고. 그렇죠? 이 감정이죠. 근데 문화에서는 어떠냐면 네 감정에 충실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가 그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자유의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고 싶죠? 그럼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 그래야 적절하게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세상에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이걸 제가 관계 방식이라는데 이 관계 방정식을 새로운 관계 방식을 제시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3년 동안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관계 방식, 제가 말씀드린 이 관계 방식.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데요. 여러분 누구한테 이걸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치던가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 관계 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아버지가 그러면서 말이죠. 많은 아버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울면서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아버지와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관계 방식이 똑같다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는데 이 방식을 그대로 학습된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새로운 가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최고의 디자이너한테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이 잘못된 이 상처투성이인 말이죠. 잘못된 이 자유의지가 무너진 이런 상소에서 이런 관계 방식 속에서 살다 보면
인생이 변하는 것 같은데 안 변해요, 자꾸만요. 그래서 내적 치유라는 거 다 프로그램을 다녀요. 감정을 치유해요. 그래서 울고 말이죠. 다 해서 치유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며칠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한 목사님 표현이 있어요. 집회마다 다니면서 보따리 풀어놓고 말이죠. 막 울고 할렐루야 다 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 또 보따리 다 싸가지고 또 딴 집회 간대. 더 은혜가 있는데. 예, 감정을 치유하는 거 중요합니다. 감정을 먼저 치유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을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관계 방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방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훈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그분들, 그래서 그들은 적절한 반응을 하셨어요. 엉뚱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제자일 때는 엉뚱한 방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사람이 된 후에는 정말 적절하게 반응하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간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이 새로운 관계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인가. 감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관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교회 와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은 학습되어진다. 접근과 반응의 패턴은 학습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관계의 뿌리다. 이걸 father factor라고 합니다. father factor.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았죠, 그동안. 그런데 아버지 얘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저 Father Factor라는 그 상담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어쨌단 말이냐.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어렵고. 네, 분노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분노가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쩔 줄 몰라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인제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계셨고 그 다음 내가 왜 그렇게 부정적인지, 우리 딸들이 다 왜 그렇게 크리티컬하고 부정적인지. 그리고 자기들은 똑똑하다 그래요. 아니 똑똑해요. 진짜 제가 보면 똑똑해요. 근데 걔 크리티컬해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래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끊임없이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아침에 신문 보시면 늘 하셨던 얘기가 이런 죽일 놈들이 있나, 우리 아버지. 늘 부정적인 것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와, 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딸들은 다 이렇게 부정적이구나, 관계가 어렵구나. 거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위기 상황이 닥쳐도 별로 크게 놀라지 않고 하나님과 친한 것은 Father Factor라는 거죠. 그래서 Father Factor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아버지의 삶의 태도, 행동, 가치, 직업 윤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유형,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도 여기서 직업을 오히려 선택하는 것도 이런데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 이런 것도 다 결정을 짓는다는 것을 지금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A.W. 토즈라는 신학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같이 동의하셨어요.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 이미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투사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 멀리 느껴지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하고 친한 거. 이게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 많죠. 제가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이제 한국에 제 번역판이 나왔을 때 저한테 추천서를 쓰라고 해서 열심히 봤어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신론자들 뒤에는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배교한 아버지, 신부였지만 엉망진창의 삶을 산 아버지, 그리고 교회와 늘 대적했던 아버지, 교회가 아예 아버지가 없었던 폭력적인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 아는 많은 뭐 사르트니 뭐 다 그 뭐 버트란트 러셀 뭐 다 칼 마크스 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런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존재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학자들은 성격 형성, 성격을 중요하다 그러는데 성격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를 유전과 환경으로 얘기합니다. 유전과 환경. 근데 여러분 유전과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환경은 가정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환경은 여러분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여러분 가정 아니겠습니까? 유전도 여러분 결국 부모로부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삶을 창조할 수도 있고 자녀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지난날 30년을 돌이켜보라는 건 여러분 원가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원가족의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어떤 아버지 밑에서 어떤 어머니 밑에서 살았는가 어떤, 거기 가치관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떠나자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건 이걸 떠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엄청나게 받죠. 5천년 동안 계속해서 5천년 역사 속에서 성경 속의 역사도 그렇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가부장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받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어떠냐면 우리 딸 다섯이 밥 먹으면 우리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꼭 했던 게 쉴 데 없는 가 신하들이 밥만 죽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냐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움츠려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여러분 난리 나죠. 그렇죠? 근데 그거 적절하게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것도 어떤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 상보적인 관계입니다. 근데 이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 때문에 저도 어떠냐면 우리 대학 선배님이거든요. 우리 시시입니다. 우리과의 킹카 내가 골라잡았지.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떠냐면 뭐 킹카도 뭐 현실에서는 별로 킹카 아닙니다. 왜 내가 킹카가 아니라고 생각했느냐고 내 책을 보니까 늘 여자는 쓸데없다고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같이 그 나쁜 엉망진창인 사람 말고 괜찮은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훌륭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이 느끼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지나친 기대를 했다는 거죠. 지나친 기대. 지나친 기대를 해서 내 지나친 이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면 무능력하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가정이 어떠냐면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기 때문에 또 이 가부장적인 이런 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꿈을 접었어요. 우리는 엄청나게 결혼해가지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웠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까지 다 갔지만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결혼 예찬론자입니다.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요, 이 강적을 안 만났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다 그래요. 당신 기적이라고. 근데 갈등 있을 때 뭐라 그래요? 이 강적이 나타났네. 이 강적.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강적을 통해서요 우리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이 존 나이스비트라는 분, 미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미 세팅되어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문제는 자신 안에 세팅되어 있는 심리적 최면 모드다. 대개는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무언의 마법에 걸려 자신의 인생을 축내며 살아간다. 특별히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일종의 자기 체면인 경우가 많다. 틀이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틀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과거의 상처와 다양한 삶의 부정적 경험. 이게 어디예요? 이걸 주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가정 아닌가요?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 안목으로 본다는 그런 거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태조왕건이라는 거 보셨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어떤 역, 역사를 넘어가고요? 배워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태조왕건은 구상국 때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제 아버지께서 얘기할 때요. 아주 우리 아버지께 형제들이요. 태조왕건 얘기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남자들은 저런 걸 좋아하니까. 근데 궁녀라고 궁녀는 왕건이라는 세 사람 인물이 있었는데 뭐 지역마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면 이 궁녀가 가장 뛰어난 사람 같아요. 근데 궁녀가 제일 먼저 멸망을 했거든요. 제일 먼저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궁녀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뭔지 아시죠? 그분이 쓴 유명한 법이 있죠. 관심법이라는 거. 관심법이 뭐예요? 내가 네 마음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딴 생각하지 말라. 나를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태도가 나왔을까요? 왜 그런 관계 방식을 갖게 됐을까요? 왜 사람은 그런 관심을 그렇게 대했을까요? 관심법은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너를 못 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정권을 잡아서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열심히 올라가요. 올라가고 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역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불신의 역동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법은 내가 너 네 마음 다 알고 있으니까 꼼짝 마. 딴짓 하지 마. 딴 생각하지 마. 그래서 신하들을 제거해요. 나중에는 아들도 아내도 죽여요. 왕건도 죽이려고 하는데 왕건은 못 죽였어요.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불신에 또 견훤은요 그 안에 분노가 많아요. 일관성 없는 아버지 밑에서 살았어요. 그 분노가 많아요. 그 전쟁이 지면 그냥 풀같이 화를 내요. 아들한테도 말이죠. 그 분노를 누구한테 터뜨려요? 아들한테, 장남한테. 그 장남도 분노에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장남이 아버지를 피해시키고 금산사에 가둬요. 근데 카일라스가 참 놀라운 게 말이죠. 그 견훤의 아버지가 아자게라는 사람이요. 아내와 같이 왕건한테 기준을 해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적국에 가서 기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 견훤이 피를 토하는 거예요. 너무 분해서 말이죠.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견훤이 나중에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금산사에 갇히고 거기를 탈출해서 누구한테 가요? 왕건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를 종용해서 왕건을 종용해서 군사를 일으켜서 결국 900제를 쳐요. 그리고 왕건이 이제 우상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이게 참 왕건은 제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관계 다 아버지가 맺었던 관계, 존경하는 아버지가 맺었던 관계, 그 아버지 관계가 좋았던.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나라 역사가 말이죠. 이게 이런 이 가족사예요. 제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도 설명하려면 대부분 설명할 수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죠.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좋아하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가족 문제를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부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수치가 자기의심, 집중력이 부족하고 동기부여를 받지 못하고 신감이 부족하고 정서가 미적, 뚜껑이 잘려들고요. 그 다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아주 소극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기 쭉 중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셔요. 저는 저기에서 대표적으로 저를 움직이는 것은 수치감입니다. 늘 제가 한 데 대해서 부끄럽죠. 못한 것 같죠. 그래서 참 저를 돌아보면 재밌는 게 우리 TV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나온 TV를 한 번도 눌러서 본 적이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본다는 거죠. 왜 저렇게 말은 버벅거리냐. TV는 보니까 또 나오면 얼굴에도 이따만큼 나오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그냥. 그래서 이걸 이제 수치감을 만회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완벽주의라는 거죠. 좀 더 잘해야지, 잘해야지. 그래서 이게 어떠냐, 완벽주의니까 제 남편이 눈에 찰까요, 안 찰까요?
완찬되는 거죠. 아들도 그렇게 되고. 문제는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이 눈에 안 차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일곱 개 중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 중에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돌아보는 게 여러분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어머니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인데 특별히 이제 제가 아버지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안 들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요.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정체성이 분명하다. 성 정체성도 영향이 있어요. 사실은 동성애요. 성 정체성의 아버지와의 관계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여러 명 아버지의 관계가 다 깨진 아버지 부재 속에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가 건강한 사람들이 성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란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 또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는 이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 정체성이 분명하다.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행복하고 남성은 남성으로 남성의 책임감을 다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사회성 높아지고 창조성 높아지고,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체성이 모델이 되고 또 자녀들의 삶에 뿌리와 날개를 주는 존재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와 소통이 안 되죠. 아버지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죠.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하나 볼게요.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이제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우리 원가족이 함께 모여서 애식도 좀 거라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아, 집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구석에 친구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맥주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워낙.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였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네.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다 가족을 생각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마지막 부분도 포기하겠다. 그것이 어쩌면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들은 그걸 표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거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어요. 제가 아버지께서 만난 많은 아버지들은 저 영상을 보며 웁니다. 진작 좀 얘기를 할 걸. 사랑한다고 얘기할 걸. 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할 걸. 강한 척, 강한 척. 늘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 늘 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대로 서포트해주지 못하는 것 같았어. 늘 미안함 때문에. 저분들도 아버지들도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화 때문에 또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의 할아버지로부터, 아니 그부터 내려오는 그런 잘못된 문화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불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버지께서 통탄한 게 이거예요. 이걸 바꿔야 한다고요. 이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죠. 그게 없어요. 다들 살면서도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유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문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관계를 회복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아들 딸로 살고요, 이제 결혼하면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로서 부모와 관계가 회복이 돼야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여러분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결혼해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려면 그런 영향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떠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린 예전에 다 떨어져서 하는 걸 이 질적인 떠남을 얘기했는데, 질적인 떠남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서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영향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영향에 그런 것들을 대물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선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는 건, 예, 우리 가족에는 이런 체계가 있잖아요. 부모, 부부, 자녀.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꼭 부부가 하나 되셔야 합니다. 부부가 1순위고 부모가 2순위고 자녀가 3순위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다 부모가 1순위였어요. 요즘에는 자녀가 1순위예요. 그래서 한국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냐면, 우리말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되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갔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하냐? 왜 어머니를 못 떠나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자판을 깔고 행상을 하면서 또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얻어 터지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겠어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 어머니를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뭐라 그래요? 너 어머니,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돼. 나한테 못해도 돼. 너 엄마한테 잘못한 건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요즘에는 또 장서간의 문제도 생겼어요. 이런 잘못된, 이게 아직도 우리 크리스천 가정에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걸 바꾸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서 제일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좀 바꾸자는 거예요. 잘못된 문화.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꾸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뭐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책임을 갖고 우리 가문에 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 그런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역사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기독교 역사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그런 비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대 속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바꾸고 싶죠. 그죠? 새로운 미래. 근데 미래는 여러분 현재를 바꿔야 되는데 현재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미래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과거를 바꿔야 되죠. 여러분 과거를 바꿀 사람이 있어요? Impossible. 이건 아주 definitely impossible예요. 과거를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라는 건요, 저는 역사를 전공하는데 역사는 사건이 아니라 사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사건을 보느냐, 사건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는 뭐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라면, 하나님이 우리 역사의 디자이너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과거를 떠난다는 거는 재해석하는, 과거를 재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 보냈어요? 자기 형들이 그랬죠?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인생의 디자이너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당신들이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의 자손들,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의미를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용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화해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그리고 예수님한테 적절하게 접근하고 반응할 때, 그런 신뢰가 쌓일 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그냥 화해를 못하시고 떠난 분도 많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뭘 하는지 모르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를 믿고 우리가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주님께 일정하게 계속 가서 드리면 주님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신뢰를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자기야, 용서해, 미안해. 그러면 알았어, 용서할게. 근데 하는 태도가 이상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용서해 때문에 사람 못 믿어. 용서해 때문에 사람 못 믿어. 그렇죠?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셉이요, 사실은요, 형들하고 다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을 어떻게 못 믿겠어요? 꿈 두 번 꾼 거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분노가 얼마나 했을까요? 요셉은 천사였어요? 인간인데 그 분노가 없었을까요? 그거 절치부심 못 잊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요셉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그 분노를
누구한테 가져가요? 하나님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유대한 점은 뭐예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 분노를,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하나님께 가져갔다는 거예요. 디자이너신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 반응의 문제였어요. 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처음 아들 낳았을 때 므낫세의 뜻이 뭐냐면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뭘 잊어요? 그 아픔 가고 쓰라린 상처. 근데 사실은 돌이켜보면 그 상처 때문에 요셉은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내가 이 꿈이 맞는 걸 보여주고 말겠다. 내가 때가 되면 한번 이 요즘 말로 하면 원수를 한번 갚고 말겠다. 그런 상처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요 이를 악물고 이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해서 여러분 요셉은 그런 고난을 안 당했을까요? 말도 안 통하는 데서 말이죠. 17살짜리 가가지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를 중노동 다 했을 거예요. 우도 터지고 말이죠. 굶김, 또 굶김을 당하고 말이죠. 뭐 때로는 그냥 쫓기기도 하고 뭐 해체치기 맞고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나요? 그게 여러분 믿음인가요? 요셉은 다 힘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믿음 가운데 그걸 참으면서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또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상처가 있어요. 내가 참는다. 참. 그런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갖고 왔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부를 했을 거예요. 저는요. 그 이집트 세계 최강대국에서 거기에 도서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경비대장 그 안에 그 책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을 준비한 거예요. 사실은 꿈만 가지고 총리가 돼서 그 나이에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력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아들을 에브람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에브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그 풍요로움 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헨리 나이엘인가 그분이 쓴 책인가 누구 쓴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죠. 에브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고어에 용서라는 말이 있대요. 그때 둘째 아들을 낳고 나서 아버지가 되고 나서 드디어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족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했는데 형들이 왔을 때 금방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못 있겠어요. 그 어떻게 그걸 금방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곡식을 주면서 거기다 뭘 집어넣죠? 돈을 집어넣고 무슨 잔을 집어넣고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형들을 못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변했을까? 새로운 미래를 갈 수가 있을까? 새로운 관계 속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갖고 와요. 또 자기한테 결정적인 이렇게 팔라고 했던 유다가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대신 있겠다. 아, 이 사람들이 변했구나. 그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통곡이 터지는 거예요. 그 신뢰, 그 새로운 미래를 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아주 요셉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을 구원한 걸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가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근데 요셉의 가문이 유명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세요? 그 형편없는 가문이에요. 제가 아버지께서 그런 강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거짓의 가문이에요. 아브라함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두 번이나 상납해요. 야곱도 그랬죠. 아니 이삭도 그랬죠. 야곱은 거짓말의 대명사예요. 또 거기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꼭 떠나요. 원치 않는 떠남을 해요. 이스마엘이 떠났고요. 야곱이 떠나야 되고요. 또 요셉이 또 팔려가고요. 거긴 또 편애가 있어요. 아버지는 뭐 이 사람은 편하고 저 사람은 편애가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그냥 그 배다른 형제가 그렇게 많아요. 엉망진창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요셉처럼 어려운 분이 있나요? 요셉의 위대함은 뭐냐면
그런 가문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다 끊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빌라, 그 누구죠? 그 갑자기 그 경비대장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죄질 수 없다. 딱 그거죠. 거짓이 없어요. 거긴 편애가 없어요. 거긴 떠남이 없었어. 모임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결국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런 엉망진창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네, 가문.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썼다는 거죠. 제가 요셉도 이제 파들 팩트에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열두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용서에 대해서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용서를 쉽게 얘기하면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이 용서에 대해서 피눈물 나게 고민해봤어?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졌을 때 우리 김장로가 예수님 만나고 돌이켜서 자기를 용서하라 그랬을 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용서해도 넌 용서 못해.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용서도 못하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이야 그러더라고요. 제 입장에는 참 뻔뻔스럽더라고요. 용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용서에 대해서 저 이재 목사님이 오늘 성경 말씀하신 거 있거든요. 그 한번 테이프 들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좀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래도요. 네.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를 속이는 세력이 있어요. 속이는 세력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무 빨리 용서해 주지 말아라. 버릇된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용서 때문에 정말 굉장히 몇십 년 전까지 고민하다가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좀 다정하게 보고 있죠, 그렇죠? 살다 보면 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있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그거 차이예요, 그죠? 요셉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도 그런 유대함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디자이너인 그분께 내 삶을 드렸기 때문에. 자, 과거라는 감옥에 갇지 마십시오. 전 이걸 볼 때마다 넬슨 만델라가 생각이 나는데, 나는 21세기 그 정치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넬슨 만델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엉망인 나라에서 말이죠. 그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해서 지금 오늘날의 남아프리카를 만드는, 아마 만델라였으면 그 나라는 풍비박산이 됐을 거예요. 살인으로 뭐 그 엉망치네. 근데 만델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옥에 나오면서 저 클린턴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분노의 치를 떨을 때 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간수 아들로부터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대요. 그걸 많이 묵상을 했대요. 이런 음성이 들다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 감옥에 있을 때일지라도 내 영혼은 자유로운데, 너 지금 내 몸이 자유로워지려고 하는데 왜 내 영혼이 감옥에 갇히려고 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용서를 선언했어요. 백인들한테요. 그리고 품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살면서 과거 싸움은 우리는 미래를 잃어버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현재 살면서 과거 싸워요. 우리나라의 아픔이 뭐예요? 늘 현재 살면서 과거와 싸워요. 이조시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게 그거예요. 모든 사화가 다 그런 거예요. 현재 살면서 과거와 싸워요. 미래를 나가지 못해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 용서라는 거. 하나님의 개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상처를 대물려 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시라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감사한 마음. 우리 크리스천의 특징은 감사한 마음. 장미꽃에 있는 것도 감사, 가시가 있어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보세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였는데 장미꽃이 피었어요.
우리는 다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서 인생의 디자인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꽃피고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감사, 또 미안합니다, 회개하고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은 관계를 세우기도 하고 관계를 파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자,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상처를 대물려 하지 말고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해라. 그래서 가문을 새롭게 지향하기 위해서는요, 혼, 내가 우리 내 인생을 새롭게 하겠다, 내 가정을 새롭게 시작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 가문에 어떤 내력이 있든 간에 내가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내 인생을 이제 새롭게 그런 상처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의 키를 우리 주님께 드리겠다, 내 최고의 디자이너인, 내가 우리 최고의 디자이너는 하나님과 살고 있잖아요, 그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좀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시는, 새롭게 접근하고 새롭게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위대한 사람들, 그 역경을 딛고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다윗, 요셉 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소통,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 이웃과 소통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여기 정말 머릿속인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우리 가문을 새롭게 디자인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지난 날의 그런 환경을, 또 그런 어려움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나를 움직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또 우리 가문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에게 베풀었던,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나 귀한 메시지 전해주신 우리 두 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우리 김성목 장로님, 또 한은경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장로님과 또 권사님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또 관점을 열어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과거의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읍시다. 분명히 우리 원 가정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가정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가정의 역사, 믿음의 가문의 역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영적인 도전과 또 결단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포기시키는 그 마음을 심어줍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닌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아멘을 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아멘. 우리 자매님들 여러분은 좋은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새롭게 결단하였습니다. 제가 이 강의 들으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정말 정말 먹었어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새로운 가정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워주실 믿음의 가문, 오 하나님 새로운 가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가실 하나님의 역사, 오 하나님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하나님 세워주실 새로운 가문을 향해 믿음의 출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믿음의 가문을 향한 다음 시대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가정, 새로운 가문, 하나님 과거의 영향력은 끊어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 가정을 다시 돌아볼 때 하나님 내 안에 모두 분노가 떠나가게 하시고 모두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주님 예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저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미래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는 장로님과 권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과거를 바라보며 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현재를 바라보며 내 인생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는 이 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과거를 떠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향하여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새로운 반응,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주어지는 자격에 어쩔 수 없는 반응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반응,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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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하나님 세우소서, 역사소서, 새 일을 이루소서. 하나님 예 주님,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받은 비 능력과 위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과거는 끊어졌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 거룩한 믿음의 가문, 거룩한 믿음의 가정, 다음 시대를 변화시킬 거룩한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로 세워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그러한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